안녕하세요, 리버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세 내고 사세요? 얼마 정도 내세요? 뭐 50, 60, 70 정도요? 미국에서 유학이나 이민 오시면 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월세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리버쌤, 미국에서 엄청 싼 집은 얼마나 싸요? 아니면 뭐 저는 돈 많이 없는데 미국 월세 500불로 살 수 있어요? 아마 씻고 자기만 할 테니까 시설 안 좋아도 되겠지? 어차피 미국에 잠깐만 갈 테니까 럭셔리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한국 치안 개념으로 미국에 살면 안 됩니다. 미국 차원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산 아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가는 곳은 네, 좀 포트워스인데요. 안 좋은 동네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원룸 스튜디오는 한 달에 한 650 정도입니다.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좀 괜찮아 보입니다. 수영장 있고 뭐 주차장도 좀 깨끗해 보이고 놀이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가져간 때 딱일 것 같아요. 사실 70만원 정도 비싸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동에서는 이제 좀 3편이에요. 뭐 1200, 뭐 1500불 정도 그때부터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0달러는 아주 쌉니다. 여러분, 전당포 보입니다. 펀샵 그런 것이 많으면 예, 안 좋은 동네입니다. 절박한 사람 많다는 뜻입니다. 뭐 갑자기 대출 필요해서 거기 와서 뭐 저런 반지 같은 거 그 사람한테 줘서 대신 대출 받고 못 갚으면 아이고 결혼 많지 빠이빠이. 막 약간 훔칠 물건도 많이 판대요. 뭐 사람들 뭐 강도들이 그거 물건을 훔치고 나서 거기 가서 막 판대요. 오오오 저 판샵 전당포 청도 팝니다. 금도 판대요. 뭐 이빨리 금도 살까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 lock, take and hide 보세요. lock, take and hide. 안 그러면 뭐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 그거 보고 훔쳐가니까요. 오키도키. 자, 혹시 깨진율이 1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깨진율이 가만하면 강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 왼쪽에 좀 있네요. 아닌가요? 좀 깨진율이 좀 보입니다. 반짝반짝한 거 뭐 맥주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겉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데 리뷰 어떨까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괜찮을까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핏볼 많대요. 핏볼 아세요? 그 진짜 무섭게 생긴 뭐 근육질 많은 강아지.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특히 갱길이 핏볼을 많이 키운대요. 그 핏볼 파이팅 진짜 많이 싸웁니다. 그걸로 그 돈 많이 벌어요. 뭐라고 하죠? 약간 도박 같은 거 해요. 핏볼뿐만 아니라 parolees도 있어요. parolee는 최근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범죄자가 좀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아파트 단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여기로 무조건 온대요. 그 사람들 중에 마약 파는 사람, 그냥 뭐 범죄 기록 있는 사람들, 매춘부들, 그리고 여러분 아동 성범죄자 들어온대요. 아우 진짜 어떡해요? 또 다른 리뷰. 한국에 없는 수준 일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따르면 막 돌 같은 거 엄청 많이 던진대요. 수영장도 애들 막 거기 가서 흙이랑 돌 많이 던진대요. 그래서 무슨 dog park 개 공원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야? 그 옆집? 강도 당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범죄자가 그 메인테넌스맨 거기 그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 아저씨가 여러분 집에 경비 아저씨가 뭐 그거 난입한 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아파트로 가볼까요? 네, 아파트 B로 갑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이트
예, 엄청 예뻐 보였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네, 650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예, 이거 마약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술도 먹고 있고 유모차 아니 진짜. 동네가 완전 영어로 run down, 완전 그냥 동네 자체가 안 좋은 동네란 뜻이에요. 뭐 위험하기도 할 수 있고.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확실히 아까 아파트 단지랑 느낌 좀 다릅니다. 딱 봐도 좀 더 오래된 건물들인 것 같아요. 오, 여러분 그 페인트까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위에 창문도 없습니다. 아이고, 깨진 유리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깨진 유리 있으면 진짜 에이, 거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 있어요. 보이시죠? 깨진 유리. 어, 그 트럭 보세요, 여러분. 이 트럭 깨진 유리 보이시죠? 깨끗해서 반짝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짝 반짝 강도 왔대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판이 있어요. 창문 대신에. 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 저 대문인가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탈출 당각. 오, 저 차 보세요. 어, 진짜. 어, 여기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뭐 뭘 생각하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어, 진짜 여러분 충격이에요. 이 사람 트럭이 있나 봐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트럭 그거 엄청 큰 타이어 있잖아요, rims. 그 사람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보니까 rims 없었대요. 휠 아예 그냥 사라졌어요. 대신에 벽돌밖에 없었대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뭐 출근해야 되는데 어, 사장님 어, 저 아, 타이어 없습니다. 어떡해요. 강도 되게 쉽게 당한대요. 이 사람 아파트만 두 번이나 당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성폭행 당했대요. 아 진짜 노담이에요 이거. 여자가 절대로 이런 데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 다음 사람 그 에어컨 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벽에 있는 벤트. 거기 통해서 대마초 냄새 엄청 많이 나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 사람들 사실 대마초 피면 안 되잖아요. 한국 가면 뭐 칙칙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물론 몸이 더 안 좋고요. 근데 억지로 여러분 무슨 잠자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뭐 대마초 피고 있어요. 여러분 폐 안에 들어가요. 벤트로 나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봅시다. 예, 고고싱. 마지막 사이트도 뭐 똑같이 사이트 보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한 달에 700불 정도입니다. 원룸 스튜디오. 오, 여기 학교 있나 봐요. 한국에서 학교 바로 옆에 있으면 엄청 좋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나? 시큐리티 보소. 와, 들어가려면 무슨 번호 같은 거 있어야 되네요. 오, 좋다고 하기보다는 뭐 그 정도로 시큐리티 안보 필요하다는 뜻이죠. 보니까 여기 시민들 다른 데 가서 세탁기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기 주위 사람한테 말 좀 걸어볼까요? 어떤지. Excuse me, sir. Can I ask a question? Do you know this area well? Is there a lot of crime around here? Good. ¿Le puedo hacer una pregunta? Aquí es un lugar, es que no soy de aquí, es un lugar seguro, peligroso. Hay gente que yo soy de California y que ¿De California? De California, de New York, de quién sabe dónde. Y que eso, ¿sabes qué? What's your problem, stupid? Así bla, bla, con bla. Gangs, son gangs. Sí, vienen de las gangas. Ah, y tiene pistola y cosas. Pistolas, navajas. Ah, ¿en serio? Ok, señor, muchísimas gracias. Voy a decir a mi amigo. Ay, yo, 여러분. 그분이 완전 그냥 투어 가이드 같이 저한테 이 동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리뷰 읽어볼게요. A man got killed right outside their property in the daylight near a school. 헐, 여러분 대낮에 그냥 총 맞고 죽었어요. 이거 near a school 여러분 이 뒤에 학교 있어요. 그리고 flashers 몇 명 있대요. Flash 아시죠 여러분? 그거 버블이맨 좀 있대요. 아이고 헐, 어떤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갑자기 10대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4명 갑자기 나타나서 아줌마를 막 엄청 데려왔대요. 어떤 사람은 아 괜찮아 난 무서운 사람이야 나도 무서워 나도 한 따까리 했거든 어? 아 뭐 3대가 무슨 난 400kg 500kg 하거든 아이고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뭐 3대 몇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총 꺼내고 네 빠이빠이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아 여러분 이 아파트에 진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A plan to steal video games ends with a mother shot dead in her home. And tonight we know the young suspects just 13 and 14 years old. 13살, 14살 일진들이 거기 들어가서 3살짜리 애기 앞에서 엄마를 그냥 죽여버렸대요. 얘들 무슨 한 따까리 아니라 무슨 백 따까리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저씨 혼두르스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혼두르스는 진짜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게 밝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서 그거 좀 기분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저는 아직도 좀 충격 먹는 중입니다. 네. 미국 와서 가장 싼 아파트로 가면 어떤 수준인지 어느 정도 좀 아시겠죠?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좀 괜찮은 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트 거기 아파트 사이트 보고 믿지 마세요. 혹시 그 구글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저처럼 확인해 보세요. 완전 그냥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흑백처럼.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대학교 가게 되시면 그냥 기숙사로 가세요. 기숙사 캠퍼스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좀 안전한 지역 먼저 알아보시고 거기부터 가격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추천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유용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코나 빠이빠잉! 아, 코나 오늘 진짜 잘한 것 같은데요? GPS 문제도 없고 아주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 코나 간식 사줄까요? 아니 그냥 기름 말고 오늘 코나 잘했으니까 프리미엄 기름 넣어야지. 비싼 걸로.